나이도 학벌도 지위도 또 빈부의 차이도 고향의 차이도 다르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에 속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노력하여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부류는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바로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은 정통 유대 가문 속에 자라났습니다. 당대 석학인 가말리엘 문하 속에서 신학도 배우고 학문도 배웠습니다. 집안 배경이 너무 좋아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또 배경도 튼튼하고 물질도 많은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대단한 존재가 열심까지 있습니다. 열심. 그가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배운 율법과 학문을 가지고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내가 배운 학문, 내가 배운 경험,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은 확실하고 최고이라는 확신 속에 서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 자신과 배치된 모든 일들은 다 청산의 대상인 겁니다. 그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 가두려는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맛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심이 위협과 살기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향하여 홀연히 빛이 비추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어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에 능통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 그가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열심의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보면서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미숙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는 한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틈나는 대로 혈기가, 틈나는 대로 자기의 의가 나타나면서 예수를 박해하는 삶의 모습도 가지게 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박해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박해한다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미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시험거리를 주는 자들을 우리는 미숙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모태 신앙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철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미숙한 채로 여러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미숙한 성도 사울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성도입니다.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함께 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듣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소리만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있는 사울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까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으나 그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을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서 함께 찬송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고 예배의 어떤 감동도 기쁨도 사라진 채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찬양은 잘 따라하는데, 말씀도 잘 읽는데 나를 향한 말씀이 없는 채 살아가는 자를 형식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 나와 같이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 나와 똑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교하는 모습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형식은 있고 열심은 있지만 말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세계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이 이쁘게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집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물질과 명예와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이기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봉사를 좀 하십시오. 다음에 할게요. 이번 부흥에 참여하십시오. 다음에 할게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채 모든 일을 다음으로 연기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할 존재입니다. 남은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열정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할 때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채 몸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모태신앙이니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연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가? 종교인이 아닌가? 많은 사람이 당신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기독교입니다. 손은 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아 다메섹에 살고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가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신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오늘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도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하여 너를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특별한 경우에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는 내게도 주시고 그 상대방에도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정말 좋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는 이런 꿈을 꿨다라고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으니 결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그것은 개꿈일 뿐입니다. 내게도 말씀하셨다면 누구에 대해 말씀하셔요? 그에게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오늘 아나니아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매우 구체적인 기도를 명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주의자고 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편견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그를 낫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눈을 떠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나니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아나니아 마음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가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15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조선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이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나니아 마음속에는 이 사람을 낫게 해주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을 때 즉시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경험으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시니 네 라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해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순수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생각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편견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신앙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우리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방법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항의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5인 5색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있다 없다를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단순한가 순수한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십일을 드림에 있어서도 생각이 복잡해. 생각이 이 예물을 드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신앙이 복잡해지면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갈 것인가 다른 곳을 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복잡하면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리도 충돌하고 저리도 충돌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다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미숙한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가진 자입니다.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나오는 것인데, 오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여 단순한 신앙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18절도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아나니아가 즉시 출발하여 사울에게 안수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즉시 눈을 뜨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세상을 바꾸는 리더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나 혼자 열심히 깨닫고 나 혼자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요. 오늘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바울이라는 영적 인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구요? 성숙한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 종류의 신앙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미숙한 신앙인인가? 아이고, 나는 모태신앙인,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인이라도 미숙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인가? 아니면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고 또 이 시대를 바꾸는 리더로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성숙한 사람에게 있는데 나는 성숙한 신앙인인가? 이 세 가지 분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은 들지 않겠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미숙한 신앙인으로 출발했지만 습관적으로 종교인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뭐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은혜도 어떤 감동도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숙하고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